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오늘 어디를 가고 있느냐, 경기도 김포에서도 어디 아주 깡 시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리뷰를 허해주시고 엔드게임 피규어도 선물로 주셨던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이 엄청난 녀석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도 하고 들어가자. 김포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알았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들어가서 엄청난 광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씨. 아. 왜요, 진짜. 왜요, 왜요? 아니, 그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개봉 안 했던 것들 다 개봉해가지고 지금은. 일단 카메라 돌리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이, 모자까지. 안녕하세요. 예, 예. 피규어 클래스 대표 김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 4분의 1 스케일, XM 헐크버스터 4분의 1 엄청 큰 거 다 빌려주셔서 제가 대리 언박싱을 했던,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 어디 있나요, 걔들은? 창고에 다 있어요. 아, 다시? 그때 갖고 와서 도저히 혼자서 못 가가지고. 그걸 내가 혼자 했다니까. 제가 할 거를 이상훈님한테 그냥 시킨 거예요. 저는 갖지 못하고 저는 감히 사지 못하는 프라임원의 스태츄들, 트랜스포머를 조금 구경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 네. 요거 한번 쫙 돌려서 전체적인 광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 셋, 짜잔! 오, 엄청납니다.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열서너 채 되는데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 또 있어요. 개봉을 아직 못한 게. 개봉을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날아가자고요? 아, 개봉을 날아가자고요? 아, 그럼요.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박싱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두 편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컨텐츠 하나 찍으러 왔는데, 일단은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저희가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죠. 아니, 이거 뭐, 3A 걸 가지고 있어요. 작잖아요. 작단이요. 3A도 한, 3A도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라이머이 스케일이 더 크다 보니까 베이스 자체가. 나 이거 로봇 청소기인 줄 알았잖아, 지금. 아니, 이건 로봇 청소기보다 오히려 커. 저 좀 작은 애들이 로봇 청소기만 하고, 맨홀 뚜껑 같은데요? 얘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허비 작가는 200 중후반대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300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더 올랐어요. 피규어클래스 사장님은 도매가로 더 싸게 좀 떼우시겠네요. 얘는 도매로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붙은 상태로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스태츄다 보니까 기계적인 느낌들을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좀 부러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초반에 나왔던 구작들은 파손이 많았는데 제조사에서 많이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무게 얼마나 나갈까 이거? 나 10kg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10kg 넘습니다. 뒷부분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와, 멋있다. 다리 긴 거 보소. 와, 씨. 바퀴도, 와, 바퀴도 진짜 멋있다. 이거 안 돌아가지만. 와, 배기통 보세요, 이거. 와, 스태츄를 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쵸? 결국은 일로 가야 돼?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 이렇게 모으다가 더 크고 더 웅장한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넌 12인치가 너한테 딱 맞아. 네 수준이야. 아니, 그만해! 요런 앞에 요런 거 막 램프까지. 불은 안 들어오죠? LED 들어오는데. 아, 들어와요? 네. 건전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세 개가 이제 트랜스포머 1에 나왔던 애들을 딱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이언하이드랑 라체트까지 있고. 아, 범블비 재즈까지 저기 다 있네. 저는 뭐 트랜스포머 1을 너무 재밌게 봤어서. 1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1이 제일 재밌고. 무기 전문가 아이언하이드. 실제로 옆에 지금 무기가 굉장히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은 탈부착은 안 되겠죠? 탈부착 됩니다. 어? 이 무기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거 빼고는 다 될 건 다 되네요. 여기 자동차에 본네트가 갈라져서 바퀴가 내려오고 머리가 튀어나오는 뭐 요런 부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딱 되는 거거든요, 원래? 요런 부분들은 먼지가 조금 쌓여있는 거 보니까. 콜렉터들이 항상 보면은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재미죠. 아이 때문에 워낙 무겁다 보니까. 아, 그쵸. 넣다 뺐다 할 때. 그냥, 예, 여기 위에다 그냥 오픈으로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타조 털러 좀 털어주고 하셔야 되겠네요. 도는 것만 좋아하고. 먼지 터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와, 라쳇도 진짜 멋있다. 군의관이잖아요. 여기. 네. 여기 램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표현을 해줬어요. 그냥 디테일의 끝판왕이네요. 이 서스펜션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도 한번 뒤로 한번 돌려봐야 되나? 네. 앞모습도 멋있지만, 와, 뒷모습을. 해주세요. 뒷모습을 놓치기가 싫어요. 가운데 바퀴 하나 위에 달려있는 것까지 표현이 이렇게 돼서 투명하게 유리까지 다 돼 있잖아요.
이거 변신되면 한 1억 하겠죠? 이거, 이게 변신까지 되면? 1억이요? 네. 더 할 것 같은데요? 아, 더. 값어치가. 얘네들은 그럼 얼마씩 하는 거예요? 아이언 아이드랑 얘네들. 아이언 아이드랑 얘네는 한 200만원 안쪽으로 구할 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프라이머는 300만원이 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인기 상품 정도? 나머지 비주류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100만원 후반대면 또. 아... 하나 가져가셔도 되는데, 오, 드리프트.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는 좀 작아 보이네요. 초기에 나온 거. 이번에 새로 이제 빨간색이나 이런 것, 크로스에어 초록색 이런 걸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워낙 구작이다 보니까. 얘는 별로네요. 얘는 사실 디테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부가티 이렇게 변신하는 거잖아요. 변신하는 순간 좀 망한 것 같아요. 베이스도 혼자서 틀려요. 그러게요. 다 베이스도 좀 틀려요. 얘만 좀 튀네. 새로 나오는 것들은 최근 나오는 트렌드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가 또 나란히 있는데 이거 움직인데 아 이런 부분들은 그냥 덜쳐놓는 수준인데요? 완전히 이제 줄이 되는 것도 있는데 걸쳐놓고 전시하는 데 이상이 없는 정도로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 이런 데 막 피스톤들이랑 이거 접혀져 있는 번호판부터 해서 이런 전기 배선 이런 게 3A나 헤즈브로의 트랜스포머보다는 디테일을 신경 썼네요. 아무래도 커질수록 더 디테일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본인의 캐논과 해머까지 들고 있는 범블비 확실히 얘는 좀 뭔가 그쵸 로봇 느낌보다는 좀 너무 매끈한 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데 구버전이었을 때가 더 인기가, 인기가 많죠? 나라도 저거 사겠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변신되는 거잖아요. 네. 쟤는 좀 자동차 모양이 나오는데 얘는 전혀 자동차 같지 않은 모양이라서 또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칼과 방패가 또 매력적이고 3A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200만원이잖아요 그건 60만원이란 말이에요. 옵티머스는 다 그 정도 됩니다. 갑자기 좋아 보이네요. 와, 갑자기 네메시스 프라임이잖아요. 빨간색 네. 있는 거. 와, 갑자기 멋있어 보이네요. 와, 요 녀석은 그 사라진 시대에 나왔던 그 공룡이네요. 이때랑 이때랑도 조금 다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랑 비슷해요. 비슷한 느낌인 네, 거의 거죠? 차이 없습니다. 변신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제가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 아니, 네. 제조사가 달라요. 네. 조립하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얘는 워낙 크다 보니까 조립은 괜찮은데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파손의 위험이 있어요. 얘 왜 이렇게 힘들게 얘는 한 발로 서 있어요. 발이 두 개인데 왜 굳이 한 발로 이렇게 돼 있지?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려고. 두 발을 하려면 베이스가 더 커져야 돼요. 베이스가 더 커져야 돼요. 오, 그렇네요. 베이스 무게를 줄이려고 자기도 한 발을 들었네. 네. 얘도 눈에 불이 들어올 것 같네요. 네, 얘도 LED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개인적으로 제가 구버전의 범블비와 재즈를 진짜 좋아합니다. 재즈가 제일 좀 작은 자동차였잖아요. 경차보단 좀 큰 거. 그래서 여기서도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작아 보이고 네. 재즈가 그 트랜스포머 1에서 반동감이 나지만 그때까지 진짜 너무 좋아했던 슬픕니다. 네. 어? 울어요? 자기 자신의 무기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랑 글라스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안에 이거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이거 다 어떻게 이렇게 찍어냈지 이걸?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뒤쪽에는 약간 빌런들 위주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미쳤습니다 진짜. 메가트론 엄청납니다. 더 라스트 나잇 버전에 나왔던 옵티머스랑 동일한 버전입니다. 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뭉퉁한 느낌은 좀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자동차를 많이 표현을 했는데 네. 저 메가트론은 저 버전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이 많지 않은 걸로 그래서 저 버전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상황.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우와 하다가 저런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가까이서 보고 또 우와 해야 되는데 얘는 가까이서 보면 요 정도 지금 느낌은 그냥 좀 있어요. 굉장한 정도만 딱 네. 있고 콜렉터들이 원하는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좀 떨어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야 요거 락다운 이게 사라진 시대에 나왔던 네. 얘죠? 아 너무 재미없었어요. 나는 얘랑 이따가 나올 저 갈바트론이랑 스팅어? 걔네들 와 변신하는 거 보고 나는 소름이 끼쳐가지고 변신을 해서 어디 없어지고 더 나오는 게 없이 변신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막 뭐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락다운까지는 그래도 좀 웅장하게 나오면서 멋있게 네.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이 이제 변신하는 게 좀 해서 영화를 보러 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사라진 시대를 보고 내 돈도 사라졌다 해서 사라진 내 돈 표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네요. 또 애완견을 또 충신 데리고 다니는 늑대라고도 표현하지만 원래 네 마리인데 네. 두 마리 어디 갔어요? 두 마리 따로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 별매인가요? 별매입니다. 두 마리. 아 진짜 별꼴 다 보겠네요. 야. 네 마리 필요하다 해서 사하라 써있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기가 막힙니다. 여기 지금 계기판 안에 보면 얼굴이 있어요. 네. 와,
이것도 진짜 멋있네요. 아! 진짜 너무 좋아하는 또 스타스크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아웃이라고 헬리콥터 트랜스포머 영화 버전에 나왔던 있잖아요. 네. 그 친구랑 이 스타스크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행기를 그대로 살려서 만들어주잖아요. 네. 날개도 그대로 있고 콕핏까지 제대로 구현이 돼 있고 이 안에 콕핏 와 이거 재현해낸 거 보소.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멋있잖아요. 아! 대박 사건. 여기에 지금 구리선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구리선까지. 얼마예요? 살만하네. 보면 진짜 지름신 없네요. 마감 처리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세세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아 갈바트론이네요. 못생겼습니다. 얼굴 일단 못생겼고 아이언하이드 느낌이 좀 난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얼굴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긴 게 뿌리랑 갈바트론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트랜스포머 스태츄를 보면은 무광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유일하게 갈바트론만 그게 유광으로 해놨어요. 트럭 같은 거 앞에 트럭 앞대가리만 이렇게 네. 일자로 올라온 그거잖아요. 어디 트럭의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나노 그걸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로봇을 만들잖아. 최악! 트랜스포머는 이건 트랜스포머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멋은 있는데 가운데 또 뚫려있는 것도 와 진짜 뚫려있네? 네. 귀가 보이네요. 와 여기서 지금 있는 애들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키도 제일 크고 몸체로만 따졌을 때는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비주류이기 때문에 200만 언더로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0원. 100 중반 정도. 100만 원 중반대로. 와 얘는 멋있다. 얘는 어디 나왔던 애인가요? 트랜스포머 3 다크 오브 더 문에서 잠깐 나왔었던. 잠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준 거예요? 타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프라이머에서 출시를 안 하는 거를 출시를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그쪽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디테일은 상당합니다. 멋있습니다. 허벅지랑 이 무릎 쪽에 갈라지는 부분에 기계가 막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 타이밍 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 공격 포즈잖아요. 그치. 진짜 너무 예쁩니다. 또 이만큼 베이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얘가 또 구부려져 있으니까 그치. 베이스를 좀 높이면서 약간 볼륨감을 준 것 같네요. 그래서 무거워졌어요. 베이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네. 사장님은 베이스 큰 걸 싫어하시네요. 들기 힘들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다른 디셉티콘이 또 나오면 얘를 또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끝판왕은 집을 좀 큰 걸 하나 사놓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으는 게 아주 수월하죠. 아니 그러면 얘는 가격은 조금 저렴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라이센스긴 한데 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170에서 180 정도 하는데 네. 문제는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다 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그러면은 출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네. 3천 정도 3천 지금 와이프 보실 것 같아서 줄이는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 열 몇 채인데 제 와이프는 다 알고 있어요. 얘 20만 원, 얘 30만 원 여러분들도 대리만족하셨겠지만 제가 진짜 대리만족하고 갑니다. 진짜 다 그냥 처분해버리고 나 그냥 하나만 전시해놓고 저는 처음 보여드렸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최애 피규어로 뽑아주셨습니다. 전시 안 해놓은 것들도 보니까 저쪽 창고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언젠가는 큰 집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하루 대신 일도 좀 홍보도 네. 좀 해주세요. 저희 피규어 클래스에서는 더 빠른 배송 약속드리고 있고요. 핫토이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뭐 혹시 소장하고 싶은 뭐 그런 제품들은 있으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핫토이에서 1:1 사이즈? 1:1 사이즈 마크 85가 나왔는데 봤어요. 얼마 정도예요? 아직 가격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대략 예상으로 제가 그냥 순수하게 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200만 원 정도? 1:1 사이즈가요? 공 하나 빼서 200 정도는 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사면 나 리뷰 해줘요. 같이 오픈하시죠. 같이 오픈합니다. 혼자서 못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거 트랜스포머 디셉티콘의 스케일의 끝판왕 쇼크웨이브. 사실 혼자서 못 가서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케일이 얼마나 크길래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